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이가 형님들을 상봉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이 재창한 놈들 나와.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이 잡거사. 보통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요셉이가 그렇게 나왔었지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딴판이에요. 요셉이가 30살에 인생 막장에서 총리가 되어서 어간을 갖추고 보좌에 높이 서 있는데 고향 땅에서 형님들이 거지 발사기 같이 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걸 얻으러 와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요셉이가 높은 데서 내다보니까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이 썩을 놈들. 여러분 같으면 요셉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요셉이는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아주 우리말로 하면 속대말로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재수 좋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놓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사는 거예요. 자랄 때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같이 놀다가 틈만 나면 일러 바치고 치사 반서같이 고자질이나 형님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17살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미투가 걸려가지고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가 미친년한테 미투가 돼가지고 홀라당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생 막장 감옥에 가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는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고 그 잡것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게 한계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는 한 번도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따뜻하게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요셉이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누굴까요?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요셉 이야기. 요셉이가 담을 넘어서 뻗어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게 60가지나 되는 가장 구약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요셉은 막 눈에 충혈이 돼가지고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요셉이는 막 얼굴이 험상궂어가지고 요셉이가 그렇게 원한 맺힌 사이연 많은 게 정상인데 어떻게 요셉이가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60가지나 닮았다니까요. 어떻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빠꼼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모든 건 관계.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인간관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집에 가 잠을 못 자고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3박 4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약간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찌질하게 그래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원한 맺힌 사연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어느 마을에 가도 오산에 가나 어디 가나 다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얘기들이 다 있어. 그만큼 한을 품고 죽은 사람.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얼굴이라는 게 40살이 지나면 제 얼굴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요셉이가 이렇게 팔자가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요셉이는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 못했다니까. 한 번도 원만한 시절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리면 소위 결손가정. 엄마 없이 살아간 사람이 나을까요? 엄마 밑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가 나을까요?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리 자빠질까요? 아버지요 이리 자빠질까요? 대부분 애들은 엄마야
아빠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다.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만 있으면 아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 엄마 없이 살아간 결손가정이야. 오늘 본문의 요셉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조절장애인이라니까. 요셉이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나는 왜 이렇게 지구석이 이런데 태어나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래 지랄 같아가지고 왜 이럴까. 아무 상관없다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좋아서, 우리가 성질이 좋아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서, 엄마 아빠가 빵빵히 밀어줘서, IQ가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에서 최상이에요. 구약성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전국에서 오디션에서 1등 된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로 자란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뭐 다니엘이다 느헤미야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스펙이 전혀 없는 환경 배경 조건이 개판인 그런들이 총리 대신 내리 세판을 하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명을 하지 마라. 어떤 형편이든지 핑계, 변명, 원망은 써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요셉의 인간관계는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집안이 안 좋다, 성격이 안 좋다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흘러가면서 이파리가 흥탈물이 떠내려가고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면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 그게 훨씬 더 인본적이라니까요. 요셉이가 왜 예수님 닮은 게 가장 많은 그렇게 멋진 사나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 빠꼼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기 보면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 문제의 원인,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집구석이 고약하고 왜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끝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험할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유를 납득, 인지 효과만 있어도 절반은 치료가 된다 그래요. 깨닫기만 해도 그걸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거의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화집을 설교를 볼 필요가 없어. 뭐 캘리포니아예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구석이 다 예화예요. 우리는 그냥 따끈따끈한 집구석 얘기만 하면 돼. 예화집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거, 우리 형님 이혼 두 번 한 거, 그런 얘기를 실실한다는 거는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데 이러면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 형님 이혼 두 번 한 데 이러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 한다니까. 그게 그걸 얘기를 실실한다는 거, 우리 집안에는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형님 이혼 두 번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다 아는 사실이요. 이미 납득이 이해가 된 일들이라니까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합니다. 그 가슴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되는데 얘기를 실실한다는 것은 이미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요셉이가 그 복잡한 팔자를 형님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진짜 치사 빤사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고 알보자, 알고보만 부드러운 남자, 가슴이 촉촉한 남자, 울어버렸다니까. 사람이 이게 눈물을 흘릴 때, 어릴 때 싸울 때 코피 터지면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눈물 터지면 은혜 받는 겁니다. 진짜 울어야 될 때 치가 떨린다. 이래. 진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울화통이 터지는 화병이 되는 건 모두로서 그런 거예요. 눈물은 H2O. 눈물은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 영혼의 독이 쑥 빠지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니 이래 나오잖아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전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응답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려야 된다니까. 눈물이 흘려 눈물.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후련하다니까요. 옛날엔 교회 오면 많이 울었어. 지금은 안 울어.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울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평생 기도, 새벽 기도, 눈물 기도가 자식들의 앞길을 형통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친정 엄마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서 새벽마다 울어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요셉에게 울어버렸다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아니고 가슴이 촉촉한 남자라는 거예요. 3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사람이 살아갈 때 대부분 억엇장을 놔.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저놈이 싫어서 이쪽에 장가가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저걸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게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거의 다 작용 대 반작용입니다. 이게 싫어서 저거 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요거 하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사람 그래 어긋장을 놓기가 쉬운데 요셉이가 여기서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이 어떤 의미일까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꺾어지고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주님이 예비 섭리 작정해 놓으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마이웨이 아이엠 요셉 쭉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홧김에 열받아서 살아가. 이게 싫어서 저리 간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갑니다. 원망, 핑계, 변명이 다스 변명. 안 되는 것일수록. 저는 교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대화할 때 오늘 왜 애들이 적게 나왔습니까? 연휴 아닙니까? 연휴. 날씨가 비 온다 아닙니까? 비 온다. 애들 중간고사 시험, 야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이 어디 있나? 비 온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이 어디? 네 뭐 때문에 결석한 애들 대변인 역할을 하냐? 제가 아주 혼을 냅니다.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상황, 조건, 배경도 우리의 삶에 변명이 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뭐 가난하다고,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부모님이 몸이 약하다고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보물 지도를 그려놓고 내 속에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놨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이웨이 주님이 예비하신 섭리하신 주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아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이 전율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요셉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실패했다. 그래서 요셉이 배운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동생 놓다 죽어삐고 너무 집에 팔려가서 파출부 10년 하다 미친년 소리 듣고 감옥 갇히고 감옥에서 친구 사는데 그 새끼 나서 까맣게 잡버리고 이런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요셉이 당한 일들을 성경은 형통이라 할까요? 형통이란 단어는 10년, 20년, 30년쯤 지나야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갔고 그때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을 때 납득이 되는 것을 나중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돼. 감사 니나 해라. 지금은 도저히 감사가 안 돼. 수십 년이 지나가려면 그게 하나님의 작전, 약속,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요셉이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그 시기한 사랑으로 봐. 저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야를 하나님 대불고 갔다니까. 미운정 고운정들 형님들을 하나님 다 뺏어가서 다시는 못 만났다니까. 요셉이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만날 친척이 친구가 할 취미 활동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 꼴꼴꼴꼴 완전히 송아지 끌려가듯이 너머 나라 팔려가가지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생면부지에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요셉이가 사랑하는 엄마야가 돌아갈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는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가 일찍 배운 게 뭐요? 따라다 사람 좋아하지 마라. 사람 정주지 마라. 사람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인간관계라니까. 난 왜 이렇게 친구를 잘 못 사귀고 난 왜 이렇게 회사 가서 왕따 당하고 왜 교회에서도 내만 보면 지랄을 하고 왜 그럴까? 내가 지랄일까? 전년들이 지랄일까? 헷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성질이 별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년들이 별난 것 같고 헷갈리제이션이 있다니까. 자기 성격이나 자기 집안에서 100%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격이 예민한 건 예민한 게 탈이고 대범한 건 대범해서 또 손해를 많이 보고 괜히 가서 오늘 정신 내가 내깨는거 아이씨 괜히 얘기했대. 소심한 것도 쪼잔해서 또 째째해서 또 난리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 집안의 팔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요셉이가 일찍이 배운 거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정주지 말자. 사람 사랑하지 말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 여러분 노래는 그래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사람이 좋고 그래도 사람 정이 그립고 그래도 사람 냄새가 그리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학.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없으면 가슴이 허전하면 회개해야 된대. 교회 와서 그 놈이 안 보이면 가슴이 허전하면 그 자매는 회개해야 돼. 요셉이가 일찍 배운 것은 체험적으로 엄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엄마야 부를 엄마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치고받고 싸울 형님들이 한 명도 없어져 버렸다니까. 요셉이가 일찍이 세상 줄 끊음일세 하나님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미천 자랑하지 마라. 가족 자랑하지 마라. 엄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아버지 유산 많다고 뻐기지 마라. 철저히 세상 줄 끊고 홀로 서기가 체험적으로 연습이 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웬만한 꼴을 당해도 끄떡도 안 해. 왜? 느낌 아니까. 일찍이 혼자서 버티고 개기고 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뭡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기대가 난망이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뭐 효도받을 줄 압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부부간에 뭐 사랑하면 사랑받았습니까?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잘 안 돼. 성질을 내고 싸우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늘 신경을 쓰는데,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요셉이는 100% 실패한 인간관계가,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걸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지금은 내가 그 시기 하지만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예비 작정해놓은 주의 길을 그냥 쭉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형님들 잘못 만나가지고 보디발이고 미친년 때문에 내 팔자가 꺾어지고 내가 어떤 년 잘못 만나가서 내가 피해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굴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로 하시고 마이 웨이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 요셉이가 마이 웨이, I am 요셉 이 고백을 보면서 이야, 그 험악한 세월 중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홧김에 열받아서 누가 싫어서 이게 싫어 자꾸 저쪽으로 간다니까요. 갈짓자로 걸어가는 인생이야. 대부분 그래 보면 엄마가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서 이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기 싫어서 저쪽 회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원망과 핑계와 짜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요셉이는 주님의 길을 간 거예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지금 미안한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마스터 플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에 어떻게 인신매매가 돼서 애굽에 팔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인해서 낙타 때문에 어째서 공짜로 쑥 기들어버렸다니까. 그렇잖아요. 조기 유학 갔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무슨, 왜? 10년 동안,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는 사실. 형님들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치사반사 같은 성격 가지고는 앞으로 총리 대신을 못해. 그런 리더십이 안 생기기 때문에 때 빼고 광내는데 그런 유치 찬란한 막둥이 기질,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치사반사 같은 그저 엄마 젖병이나 쪽쪽 빨고 쓰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을 덜덜 볶아서 세탁 과정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코스가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생활, 도망 생활을 10년을 한 거예요. 10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탁기간이 10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왜 왕실의 감옥에 갇혔을까요? 왕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왕실의 감옥이 거기는 가장 안전한 데야. 보디발의 아내 권연이 거기는 못 와. 절대 안전지대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신망할 수 없는 지역이야. 하나님께서 뜨시게 했어서 가장 안전한 지대로 딱 보내가지고 2년 동안을 왕실, 왜 2년일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속성 경영대학원. 애굽에서 뭐 했겠어? 왕실에 가면서 야, 네 애굽의 실세가 누군지 아나? 새벽마다 아침마다 맨날 애굽의 최고 브랜드리고도 왕실에 가면 보글보글했으니까 거기서 애굽의 정치, 경제, 군세, 문화 싹 다 배웠다니까. 등록금 면제받고 야, 애굽의 실세가 누군지 아나? 최순실이 아니다. 싹 다 공부를 해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공무원 시험치는 나이가 30살이야. 민수기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요.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30살이 공생 사역 스타트한 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야 서러운 때가 차고 더럽고 앵꺾고 그 시기한 때가 차야 아다리 아다리 알아요? 그때 응답이 된다니까요. 때를 채우셔야 돼. 때를 서러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저는 특별히 요셉이가 여기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저는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을 지난 건 간단하다고 봐. 저같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가. 우린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나올 놈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눈치가 빠져서 절간에 갖다 놔도 새우젓 얻어먹고 나온다 그러잖아. 절간에 새우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그 정도라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본 것들은 버티는 데는 1등이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공하고 부부 생활을 70년을 했대.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결혼하고 70년을 지난 비결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참고, 버티고, 개기고, 뭉개고. 참다 보이 70년 갔다는 거예요. 어느 집구석에 결혼의 위기가 없었어요. 막살라 삐자, 시연해 삐자, 갈라서만 될까요? 다 그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참아야 되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 사랑도 오래 참음. 참아야 되느니라. 참고 버티고 깨기다 보면 된다니까요.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을 버틴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도 버틴다니까요. 문제는 7년 대 풍년을 잘 지나긴 하는 존경해.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담담하게 7년 대 풍년을 잘 지나는 걸 저는 요셉의 멘탈캅. 요셉이 진짜 매력적인 아주 평온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큰 병이 떨어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따릅니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 병원에 가서 암병이란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자본하면 병을 이겨요. 근데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니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너희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그냥 냅다 밀어붙인다니까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평안하면 돼, 평안하면 돼. 그런데 안 될 놈은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딸을 깨를 따르지도 않아야 되는데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 살짝 돌아가지고 미치니까 미친 짓을 하고 미치는 거예요. 죽을라고 스텝을 밟는다니까. 우리 옛날 말에 저기 뭐가 씻다 씻어 이러잖아요. 뭐가 씻어가지고 죽을라고 스텝을 밟는다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냥 평안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뭐 마음이 차분하니까, 평안하니까 똥 깨는 짓어도 귀찮은 건다. 스트레스가 없다니까요. 큰일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 사람은 담담하니 차분한 가운데 그냥 간다니까요. 그런데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이 돼. 그게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화병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려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 그것들은. 그러니까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 이러면 잔머리 굴리도 암병 걸리게 나갔어요.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 어찌했을까요? 잔머리 굴리다 자빠지는 거요. 큰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안 될 사람은 내 마음에서도 분란이 일어난다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게 씨가 돼서 그게 화근해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우이씨 꿍할 때 그게 암덩어리가 그때 내 몸에 탁 착상을 하는 거예요. 유방암이다. 내가 무슨 암이다 이러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5년 8년 10년 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내 몸에서 서서히 암이 자라온 거예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요셉이가 저는 7년 대 풍년을 잘 지난 게 보통 그 인격이 아니라고 봐. 여러분들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교만할 만큼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제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히스기야 왕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수르 대적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협박 공갈 편지를 하나님 봐라 내 죽겠다. 히스기야가 자는 건 뭘까요? 사람 찾아가서 울고 불고 사람 찾아가서 수다 떠는 게 아니고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과 단둘이 붙어버린다니까. 야곱과 같이 주님과 단둘이 일대일로 바지까지 붙어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하나님하고 둘이 붙어야지 모든 건 영적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떤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짓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 다리 세 다리 건널 필요가 없어. 대면 번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이 문제가 품는 녹슬이 녹아버린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뭐라고요? 야곱이 잘한 게 뭐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단 둘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 아수르 대지기 송장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게 성경학자 헤로도투스에 하면 하나님 보낸 사자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지새끼. 지새끼가 밤중에 생쥐가 그 적진다. 칙칙칙칙. 지새끼가 돌아다니면서 패스트 알아요? 전염병이 쫙 돌아가지고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뽀얀 천사를 말 때로는 지새끼도 사자고 엘리야에게 보낸 하나님 사자는 뭘까요? 까마귀. 까마귀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까마귀 시커먼 까마귀 아니에요. 까마귀가 무슨 뭐 그런 뭐 호텔에 가서 뭐 스테이크를 물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이 호빗이라고 냄비 뚜껑처럼 넓다란 빵이 있어요. 냄비 뚜껑 같은 거 이런 빵을 먹는데 사람들이 먹다가 피자 먹다가 끄트머리 밀가루 덩어리 같은 거 구석에 버려놓으면 밀가루 덩어리 그런 게 이제 말라 비틀어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쓰레기장 같은 데 이런 걸 까마귀가 나와서 이렇게 물고 가는 거래. 왜 물고 가다가 입에 침이 나와가지고 노골노골한 걸 엘리야야 받아 처먹어라. 그게 까마귀가 물어오는 거예요. 무슨 까마귀가 뭐 통닭 바베큐를 물고 오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달린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자는 뭐라고요? 쥐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쭉쭉쭉쭉 밤에 도는 적진에 전염병이 흑사병이 페스타가 쫙 18만 5천이 하룻밤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히스기야 왕이 막 할렐루야 전쟁 대승을 했다고 하는데 호사다마라고 옆구리 턱 한 대 보여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사람이 호사가 담아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다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하나님 다 카운트 한다니까. 70방울 80방울 90방울 100방울 이게 때가 차야 돼 아고까지 이빠이 돼서네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고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래. 이러면 솔근과 그 이래 막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뭐이 같은 거 새가 와서 막 그 진짜 소나무 잡고 대가리 받고 주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구만. 진짜 좋은 그림은 그림에 폭포를 그러면 폭포에 물들은 소리가 푹푹푹 들린다니까. 소나무를 그리면 거기서 막 솔향기가 난다니까.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이러면 막 눈깔이 선하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확 보인다니까 노래가. 뭔 얘기야? 히스기야가 원캉 오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내가 네 눈물 다 보았노라. 히스기야 눈물이 비주얼하게 하나님 눈에 계산이 똑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15년을 또 살려주시잖아요. 자기가 죽을 연도를 정확히 아는 건 히스기야밖에 없어. 15년을 또 보너스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암병이 걸렸다가 치유받고 회복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히스기야가 막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때 바벨론 사절단에 와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입이 건질건질해.
내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죽을 병에서도 살았지. 내가 막 대성에서 전쟁에서도 이겼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임금님,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 탄 거를, 보물 찬 걸 다 보여주고, 임금님이 보여주고 자랑질한 거 홀라당 다 틀릴 거다. 임금님 후손에 가서 막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고자가 되고 저주를 퍼부니까 기석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찬양을 잘, 저는요 인물은 좋지만은 찬양은 안 돼. 우리 교인들은 내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3단 트로트로 부른다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한 번도 난 클래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이미자 노래, 남진이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 이런 것부터 고잖아.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노는 건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나 음악 잘한 것들 기분 나쁘다니까. 집사람이 첼로를 전공하니까 내보고 노래 못한다고 얼마나 지랄을 하고. 태어나기를 나는 촌빨충만 산골에 태어나서 우리 어릴 때 맨날 라디오 듣고 뭐 그런 건 남진이 노래, 나훈아 노래, 이미자 노래밖에 못 들었다니까. 우리는 클래식 그 진짜 싫어. 깽깽이 소리 진짜 싫어. 그 주바라기, 아니 주바라기,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의 이주호 집사예요. 그 집사님, 이주호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게 사랑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뭔 얘기야? 히스기야 왕이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막 저주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오케이, yes, 오케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고, 내가 살아 생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내가 살아 생전에 죽을 병에서도 살아보고 전쟁에서도 이겨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으니 나는 감사 땡큐다. 그게 히스기야 고백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해졌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왜 교만한다고요? 여러분은 왜 교만 안 하다고? 교만 피울 만큼 복을 덜 받아서 그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 신자가 몇 명 온다고요? 3천명이란 얘기를 나발나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새로 지은 예배당 얼마 주고 지었다고요? 600억 원이란 얘기를 나발나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600원짜리인 줄 알 것 같아. 이걸 계속 나발나발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엄마야 내가 희석이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사람 교만한 거 간단한 거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병에서 살고 그 정도 체험을 간증거리가 있으면 나발나발 한다니까. 사람 교만한 게 쉬워요. 여러분이 교만 안 한 거는 성품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교만 피울 만큼 복을 못 받아서 겸손한 제안을 따르며, 사람이 사돈 낱말하듯이 다른 사람을 뭘 할 건데, 저는 이제 목회 방침이 다른 목사님들 절대 욕 안 한다니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들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하고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손가락 세 개는 진홍가리를 쑤신다 이러잖아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쓰는 거라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인데도 잠시 우쭐한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 놀란 게 몇 군데가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나는 58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때 마음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니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채워야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일곱 귀신이 들러붙는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상태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꾸로 생각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시편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이 존경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성령 충만이 가장 곧 클라이막스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성경에 보면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어도 죄를 지지 마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울컥하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온다니까요. 부부가 기도줄 놓고 와장창 싸우는 순간에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와. 귀신같이 알고 들어온다니까. 왜? 귀신이니까. 우리가 싸우는 중에 성질 돋구는 중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거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빈 틈바구니가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고 도는 거야.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돼.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같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의지하고 자랑할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웬만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겪어봤으니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가 7년 대 기근을 지난 거는 나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쉽다니까요.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우쭐 안 하고 담담하게 풍년 때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겸손한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코 다치고는 다 겸손한 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기뻐 바쁘 예뻐 쓰리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해. 항상성 평형수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평형수가 유지될 땐 전복이 안 된대요.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인격이 대단한 거예요. 7절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아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줄 끊고 세상에 자랑할 거 다 끊고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이가 더 이상 흔들리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트라우마를 생산해가지고 뭐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를 보든지 자기를 파는 형님을 보든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울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을 간증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을 잘 정해야 돼. 하나님은 경외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남편은 존경하고 아내는 사랑하고 형제간은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선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시급할 일이 옵니다. 노다지 삐끼고 깝치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옵니다. 요셉이가 그 부분을 하나님 훈련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요셉.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격하고 이 특별한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보면 돼요. 우리가 사람께 성격 좋은 사람, 신의 성품 이런 게 있어요. 신의 한수, 신의 직장 알아요? 신의 성품이, 베드로스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온유하다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생마 알아요? 꽃피 불린 망아지 같은 게 기고만장 날뛰는 게 임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된 상태 애가 하나 땡겨도 또각또각 그걸 온유하다 아주 그 속에는 막 아주 꽃피 풀린 망아지 같은 게 속에 있는데 임자를 만나가지고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다시 모세는 신의 성품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왜 그리 됐을까요? 좀 역사가 복잡한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후처 이름이 거둘라요. 거두리로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 그 이름은 거둘라라. 거둘라가 아들을 6명 낳습니다. 25장 2절에 시므란, 욕산, 뭐다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미디안을 낳아요. 미디안. 그 다음에 서박, 수아 여섯 아들을 놓는데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요. 4절에 미디안이 또 아들을 5명을 놓습니다.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와 거둘라의 자손이었더라. 다시 거기에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끼들은 다 쫓아내버려. 6절에 서자들, 종년들이 놓은 것들은 이삭을 떠나 동방쪽,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홀라당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가지고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거두리로다. 아들 6명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뭐라고요? 잘 생각하세요.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동쪽 끝으로 쫓겨난 거예요. 동쪽 사막 끝에 쫓겨나서 거기서 사는데 엄마가 후처다. 서자 소생이라는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홀라당 쫓아내버리니까 쫓겨난 자식이요, 버림받은 자식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미디안 그 광야 동쪽 끝에서 오래 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된 거예요. 아들 5명 낳았다니까요. 아들 이름이 첫째 이름은 피곤하다, 둘째 이름은 뻥이다 이런 식이에요. 인생이 사는 게 내가 피곤하다, 둘째는 말짱 돌아먹겠다 이렇게 이제 셋째 아들 때부터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하나님 은혜다. 셋째 넷째부터 사람 이름은 성경에 다 신앙 고백이에요. 엄마가 후처라니까, 세컨더라니까, 쫓겨났다니까, 생감에도 뿔딱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지구석을 원망을 하고 살다가 바다 동쪽 끝에 그 동쪽 끝이 거기서 살다 그 동네 이름이 사막 이름이 미디안 사막이 됐다니까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사달이 난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 모세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부르게 나이 40살의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동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놈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새끼를 모래에 탁 끌어묻었는데 동족의 고통이라고 자기가 도와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끼가 나발나발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끄어묻는 게 뽀록이 난 거예요. 뽀록 알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애굽의 최고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한 부르게 나이 요셉이 모세가 40 나이에 인생 완전 쪽박을 차고 아무것도 없이 짝대기 하나 들고 토꼈어. 토낀 거 알아요? 미디안 광야로 토꼈다니까요. 미디안 광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 이도로. 미디안의 재산 이도로가 그 동네 살고 있었는 거예요. 이도로는 집안이 뭐예요? 미디안 족속이라니까. 후처 소생이라니까, 세컨더 출신이라니까, 종년 출신이라니까, 쫓겨났다니까, 서러운 백성. 그런데 그 총각이 하나 도망을 와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40 나이에 도망을 와서 희망이 절망이야.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완전 기진이 맥진이 탈진해가지고 막 완전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있을 때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혈기도 없고 뭐 애굽에 사귀었던 공주님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뭐 완전 80 영감태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미디안 들판에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막강 리더십으로 특별 조련을 훈련을 시킨 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왜? 느낌 아니까? 자기들도 쫓겨나봤으니까. 서러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에 모세가 없이는 설명을 못해. 모세 오경 다시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없이 누가 출애굽을 누가 엑소더스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막강한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은 리더십이 쫓겨난 버림받은 집구석 미디안 족속의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사위를 삼아가지고 이 떠내기를 도망자 살인자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 눈도 깜짝하지 않을 완전 젠틀맨을 만들어가지고 온유한 사람을 만들 땅에 어떤 사람보다 왜 느낌 아니까 별꼴을 다 겪어봤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막강 리더십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컴백시킬 때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번아웃 될 지경일 때 애굽의 정치 경제 행정을 가르치신 사람이 이도로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지금은 쉽게 좀 그때는 이거 엄청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경기도 오산시 오산군 오산읍 어? 오산 수청면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 행정 시스템을 몽땅 갈카준 사람이 누구게요? 미디안의 이드로예요. 장인어른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사람이 보기엔 아이고 팔자가 험해서 왕재수가 없었어. 40살에 부르게 나이에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게 사람 도와주다가 그 새끼가 배엄 망덕한 놈 때문에 인생 망쳐가지고 완전 쪽박을 찬 것 같지만은 대박.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9회 말 2아웃 3볼 이어부터라도 얼마든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알아요. 얼마든지 뒤집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일등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돼.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너무 냄비 끓듯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라니까.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대팡 싸우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바나바. 안디옥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요? 바나바.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대 아주 해꼬지하고 악랄하고 핍박자 해방자 사울이라는 깡패 같은 자식을 전도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바나바는 초대교회 최고의 어른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으니까 바나바 집안, 바나바의 여동생, 바나바의 조카는 바나바라는 패밀리 자체가 그 집안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잉태해놓은 산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스카우트했는데 그 바울이 대팡 싸우면 안 된다니까.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선교사님들끼리 목사님끼리 싸움질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인이 있어. 원인이 3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며칠 후에 누가 누구더라?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든가 신방을 하자. 여러분 이때까지 초대교회의 안디옥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예요. 선교팀장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리더십이 달라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고 상담을 권위를 잘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요. 바울은 전도를 해도 곱게 안 하고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직석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못 먹어도 고다. 일 중심인 바나바와 관계 중심인 바나바와 일 중심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와장창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36절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선교팀장이 바나바인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쥐가 대장지라고 바울이가 바나바도로 우리 신방 갑시다. 우리 선교 여행 갑시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바나바가 대장인데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볼 때 우리 외삼촌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어디서 저 씨 안 그래도 처음부터 저 새끼 인상이 안 좋았는데 저 씨 오자마자 지랄하고 지가 대장지라고 자기 외삼촌이 지금 대장인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 같은 사울이 설쳐대니까 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씨 집에 가려고 선교팀 사표 내버려 집에 가버린 게 마가예요. 마가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게 37절에 여기 15장 30절 사도행전 바나바는 마가라는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30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사도행전 13장 나오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나쁜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이 성경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두 분이 대팡 싸울까요? 이 모든 싸움의 화근이 누구예요? 마가 그 새끼 그 백해무익한 새끼 철딱선의 새끼 조카 새끼 이기 철딱선임기 일을 붙여가지고 어른들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싸움이 어른 싸움 됐다니까요. 감이 오세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항상 관계 중심이니까 그 1차 선교행 때 실패하고 돌아간 조카 마가를 대불고 가려고 하는 게 바나바고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그런 백해무익 자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 와장창 싸웠다는 게 팀이 빠개져버린 거예요. 39절에 서로 힘이 다투고 피차가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구브로가 이게 사이프러스가 고향이에요. 고향 항상 바나바는 고향 실패한 조카 항상 관계 중심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을 상담하고 보듬는 사람이 바나바 스타일. 바울은 뭐요? 저런 새끼는 함부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돈이 안 되는 자식 함부로 백해먹게 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인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바나바는 역시 조카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마가를 재생산을 하는 거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게 신라의 달밤할 때가 신라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챙기기 이 사람이요. 선교팀이 두 개 짜갈라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서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라니까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바울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못할 말을 하고 내가 그때 나를 키워준 사부님한테 내가 그때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감정선을 넘어서서 내가 그때 억장을 저질러 놓은 담임 목사님 내 영적인 사부님 바나바 선생님하고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냐 바울이 말년에 다 떠났어 사람들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갔고 다 떠나고 난데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아까 그 밤빌리아 사건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가는 의사예요. 의리가 있는 의사예요. 여러분 주치의가 계속 따라다니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의사만 의리를 지키고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를 의사가 차트 기록하듯이 꼼꼼하게 잘 그래 감정까지 다 심히 다투고 지랄하고 갈라서더라 다 적어놨다는 거를 의사가 차트 기록하듯이 누가만 함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게? 마가가 누구예요? 백해무익한 그 새끼 어른들 싸움을 붙인 그 새끼 나쁜 새끼 백해무익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때요? 백해무익한 게 아니고 유익한 사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래 만들었을까요? 바나바 목사님이 이 말썽꾸러기 조카를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 바나바는 항상 말썽꾸러기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말썽꾸러기 조카를
백혐육한 인간을 유익한 인간으로 재생산해서 항상 사람 개조하고 사람 만들고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 저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 그 리더십에. 자기는 주인공인데도 자기는 자꾸 약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15장 이후로 바나바는 역사상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말씀 꾸리기 하고 채비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그 성질대로 로마도 볼기다 덤비라 이자 끄더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못 먹어도 거다, 환난과 핍박에도 내는 간다. 그 더러운 기질, 그 일중식이면 기질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불같은 성격이 있으면 그냥 로마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막든지 가두든지 배가 뽀사지든지 간다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성질 더러우니까, 한성질 하니까 하나님 그 성질 그대로 쓰시고, 또 바나바는 뭐요? 항상 착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조카를 어찌했을까, 또 고향 땅에 데려가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자라. 그 백해무익한 조카를 외삼촌이가 유익한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바울에게 컴백시키는 데 결정 역할한 것은 바나바 목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못할 말 한 거를 다 풀고 힐링을 하고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유하고, 이게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에요. 인간관계가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인간관계가 문제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 몸의 병의 80%는 마음에서부터 고부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가 뒤틀릴 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오늘 성경에 살펴본 요셉이는 인간관계 100% 실패한 사람이라니까. 모세는 한창 나이에, 부르게 나이에 완전 꺾어진 게 모세였다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싸워서야 안 될 그런 관계 속에서 와장창 해번졌다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잠언 16장에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오케이 에스케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초이스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애는 쓰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도 네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믿음만큼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찬 발걸음을 가야 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인간관계 신경을 끄세요.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 맞춰가지고 알랑방구 깨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사람 눈치 보고 돈을 보고 좀 끌떡거리면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인기를 보고, 여론을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요셉이는 팔자가 험해도 이 정도 험하기 힘들어. 누가 자살을 한들 요셉 보고 너무 말았어. 아이고 참말로 뭔 놈의 지구석이 저렇게 우한질고가 끝이 없냐, 무엇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냐, 자살을 한들, 공황장애가 온들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모세쯤 돼봐. 부르게 나이에 남들 도와주던 게 화근이 돼서 야씨 괜히 도와주다 이 먹고 이기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도망자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왜 같은 처지에 버림받은 서자 출신의 미디안의 그 들판에서 쓸쓸하게 살던 그것들이 이 한 초라한 도망자를 이스라엘의 막강 리더십으로 재활용을 해서 컴백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막장에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땐 택도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세월이 수십 년 지나고 났을 때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속성코스고 필요 충분 완전한 길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내가 애인을 결정하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 중심을 붙드시고 미래의 여러분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죽을 것만 같고 인생이 절단난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거 첩첩산중 오리문중 별꼴이 다 이런 것 같지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이 무슨 계획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사람 만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을 관계의 축복을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무대 소품 총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최악에서 최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백발백중 잘못을 하고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이거 분명히 내가 잉크를 쏟았어. 이거 분명히 내가 뿌렸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거를 갖다가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둬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엄마야 작품이다. 그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세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주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길이 그래했고 모세의 인생이 그래했고 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드라마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대로 다 쓰셔서 선교팀 두 개를 만드셨어. 바나바는 그 성격대로 인간 재활용 백해무익한 조카도 유익한 자로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3파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 목사님. 그러나 깃발을 들고 로마까지 갈 거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덤비라이 자끝들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바울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그 고약한 기질, 지랄 같은 성격을 사랑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문어의 째째아들, 남자보고 째째하다 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남자보고 째째하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저보고 자꾸 째째하다. 난 째째한 소리 딱 듣기 싫거든요. 왜 째째하니까? 남자보고 쪼잔하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째째한 사람이요. 쪼잔한 사람이요. 살아보니까 남자에게 쪼잔하기 엄청 불편한데 오케이 해보니까 이게 좋아해. 성경 단어 하나 가지고 막 한 시간은 그냥 해. 왜? 쪼잔하니까 디테일하니까 깐깐하니까 막 성경 단어 하나 가지고 어딜 편하고 한 시간은 그냥 끌고 간다니까. 왜? 쪼잔하니까. 그 예민함이 그 쪼잔함이 그 째째함이 성경을 볼 때에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낌하니까 찌질하게 생각하니까 쪼잔하게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프라이트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풍성해. 이렇게 설교를 요상해하는 목사를 봤어? 없어?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성질을 하나님이 요리 만드는데 네가 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성격을 못 바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는데요.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났나면 저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오니까 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질에 여러분 캐릭터 여러분 퍼센트대로 그냥 쭉 나가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감화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정사정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나바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인간관계 원만하려고 하는 게 인본적이에요. 사람 앞에 잘 보여서 말라고 이걸.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우린 지구 속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버렸다니까. 저는 부산에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러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차피 자빠지 이기면 쉬어가는 거예요.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그때는 형통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희석이야 못지않게 상당히 인기가 생기고 온갖 체험을 다 하니까 막 자랑질을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엄마야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7년 뒤에 풍년을 지나는 게 더 어렵다니까. 잘 나갈 때 일이 순직할 때가 훨씬 영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자, 겪어보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쯤 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의 정점이고 클라이맥스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최고의 로열코스를 마쳤을 때 사람 때리는 것밖에 한 게 없었다니까요. 광야에서 힘 빼고 혈기 빼고 똥꼬집 사라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깔이 흐리지 않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120세까지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사, 여러분 인간관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별꼴이 다 있는 세상. 남이 알만 남사스럽고 우리 알만 우스스러운 세상. 제가 MBN 그 동치민 나가가지고 집안 얘기를 좀 했더만 친정에서도 싫어하고 시댁에서 싫어하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처가에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에는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우리 장모님이 딸 여섯 논 주제에 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장부에 다 적어. 다섯째 딸 5천 원 빌려갔지 갚아라 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은 뭐니까 정확하게 장부에 적고 정확하게 갚아. 우리는 남자들이 많은 집안인데 우리는 돈을 빌려가고는 입을 싹 닦아. 우리는 빌려가긴 빌려갈 때 갚지를 안 해. 얘기를 하자니 형제간이 거시기하고 얘기를 안 하자니 속이 상하고. 그리고 MBN 동침에 나가가지고 뭐 형제가 남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뭐 우리 형제들은 뭐 조용하게 빌려가서 조용하게 떼먹는다 이랬거든요. 막 형님이 전화가 오고 너 이 새끼야 뭐 때문에 집안 얘기를 했어. 아이씨 돈을 갚지 왜 안 갚고 씨. 얘기를 하니까 지랄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떼먹어버리고 그거 동치미가 얘기했어. 내가 막 안팎으로 다 욕 바가지로 넘어갔다니. 지구성 얘기 다 못한다니까. 이런 우리 형님만 이혼한 줄 압니까? 살다 보면 벽골이 반쪽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보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상처받을 밖에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시선 고정, 채널 고정.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혼을 했던 배신을 당했던 사기를 당했던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더라고요. 요셉처럼 그렇게 끌러지고 잘라지고 팔려가고 인생 막장까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 방통 형통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들었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들었으신 하나님,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그런 필요 충분한 존재가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나도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피난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참 오산 수청교회나 이번에 함께 하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조선 팔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돌아다닌다니까요. 25년째 우리는 보면 느낌하니까 요즘 이렇게 모이는 데가 드물어요. 안 모여요. 요즘 집회라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임 목사님도 깝치고 시작도 자기가 하고 끝에도 자기가 하고 시작과 끝을 맺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알뜰살뜰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모든 시작과 끝은 단임 목사예요. 여러분은 단임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 오늘 여기 가자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잘 모셔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 밤에 가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따라했다.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와 대화이다. 담임 목사님이 하지만 한 걸 열심히 하는 건 나쁜 년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이거예요.
모든 엄마는 모든 아빠는 오매불망 내 새끼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매불망 내 양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인이 한 명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목사님이 허파가 뒤집어지지 왜 또 아파가지고 이 사탄마귀가 김집사 집에 가서 지랄을 하는구나. 악하고 더러운 샤다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성도가 하면 아프면 담임 목사님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무조건 교인들이 잘 돼야 돼. 무조건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애들이 시험 떨어지면 목사님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떨어져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해마다 고3 수험생이 한 300명쯤 돼. 300명 수험생 명단을 우리 다 처발라놨어, 현수막으로. 어떤 놈이 왔어? 목사님이 애들 앞에 이렇게 기복주의를 가르쳐서 되겠으면 그래요. 되지? 저는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요. 나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무슨 내 새끼 잘 되는 게 무슨 기복주의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내미 대학 가는 게 무슨 기복주의예요? 나는 기복주의라 소리를 들어도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걸 어떻게 기복주의를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노심초사 오매불망 그 애를 쓰듯이 담임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내 양떼 오직 내 새끼들이요. 목사님하고 궁합을 맞추는 게 낫겠어요?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무슨 일을 하지 목사님께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거를 듣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은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보면 몇 명은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도둑놈도 밤에 야근을 하고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하면 안 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지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나쁜 놈이라니까요. 오늘 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기질적인 복잡한 지구성 얘기, 요셉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쓰시잖아요. 비교 불가능한 그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얼굴 요셉, 최고의 리더십 모세, 이방의 사도 사도 바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듯이 한 사람이 결단하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문화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 한 분이 주일학 교사라고 여러분 한 분이 구역장을 하면 구역이 족보가 달라져요. 저는 부산 땅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맨 땅에 해당한 시 부산까지 떠내려갔지만 지금은 교인이 만 명이 넘고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요셉이가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갈 때 요셉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한계를 약점을 불행을 사랑하세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파리 쓰리지는 같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